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힘있게 간다고 한다면 오른쪽 발에 첫 번째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곧 바디 스윙의 첫 번째, 파워나 지면 발력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평행 상태에서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이 만들어져요. 나의 체격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임팩트에서 굉장히 찰진 손맛을 느끼고 싶다 라는 골퍼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면의 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지면 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바디턴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디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스윙이에요. 우향후 가슴이 오른쪽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좌향좌 회전을 잘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라고 저는 굉장히 레슨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 가르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레벨 1, 우리 골퍼분들이 회전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올바른 이 턴의 회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지면 발력인데요, 이 부분은 프로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체격이 왜소하고 그리고 찰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면을 눌렀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법의 주문 세 가지가 있어요. 휙, 쓱, 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하시면은 비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훨씬 더 찰진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휙이라는 것은 백스윙을 이야기합니다. 이 휙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에 올라갈 때 첫 번째로 강하게 이 오른쪽으로 클럽을 휙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90%라고 보셔도 돼요. 시작이 반 또는 90%가 돼요. 여기가 좋아야지 다음 동작이 좋아요. 휙, 쓱, 빵의 첫 번째가 됩니다. 클럽을 위로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클럽을 우측으로 휙, 빵, 휙, 이 부분이에요. 여기엔 숨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TV나 방송에서 프로들이 천천히 올리라고 하던데요, 빨리 올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들은 손으로 이렇게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강력하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영장에서 물을 잡고 이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제 몸은 어디로 가죠? 자, 밉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몸은 타깃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이 클럽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면 아무런 이 하체의 느낌이 없지만 제가 이거를 힘있게 간다고 한다면 오른쪽 발에 첫 번째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곧 바디 스윙의 첫 번째, 파워나 지면 발력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지면을 누르지 않고 시작한다면 우리 골퍼분들은 아이언, 드라이버, 비거리를 절대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힘있게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저항감이 세지죠. 저항감이 세진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가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힘있게 하면 무거워져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오른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힘있게 하면 힘있게 할수록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 저항감으로 좌측으로 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체중이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커버에 볼을 두 개 정도 넣고 안에를 말아주세요. 뭐 양말로 하셔도 좋고 어떤 것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드라이버 연습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클럽 뒤에 놓고 이 물건을 밀쳐주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립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서 온몸을 쓰는, 온몸을 쓰고 좌측으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효과를 벌어주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립, 코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밀쳐지면서 치기 때문에 훨씬 더 체중이동이 좋아지고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스윙에서 휙에서는 최대한 몸을 또는 우리의 등 근육이나 가슴을 스트레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동작에
이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스쿼팅 동작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던지면서 최대한 나의 몸을 스트레치한다. 이 부분 잊지 말고 백스윙을 좀 더 낮고 또는 물건을 밀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쓱입니다. 이 쓱은 스쿼팅을 말하는데요. 그네를 탄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네의 이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샤프트를 앞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올라갔을 때 앉죠. 앉죠.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는 힘을 쓰면은 그네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네,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그렇다면 이 스윙을 할 때도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것만으로도 공을 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골퍼분들은 나의 체격이 왜소하고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을 휙 보내고 여기에서 쓱 앉아주는 휙 쓱 앉아주는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뒤로 움직이다가 이 클럽을 놓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이 몸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어깨나 허리나 힙이나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자, 그 다음 옆에서 아래로, 아래로. 팔이 어떻죠? 힘이 안 들어가죠? 간혹 많은 분들이 스쿼팅 하면 아, 이거를 이렇게 내려야겠다, 이렇게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앞에서 뒤로 했을 때의 이 좀 더 릴렉스해지는 느낌,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멀리 뛰어나가는 것처럼 측면에서 내릴 때 쓱, 휙, 쓱 이런 식으로 뭔가 쓱 하고 힘 없이 녹아내리듯이 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양팔에도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휙, 쓱 했을 때는 이 팔이 지면보다, 이 평행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됩니다. 로딩 값이 있어야 돼요. 로딩. 로딩이 뭐죠? 기다리는 값이죠. 물건을 제가 저쪽으로 멀리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발을 디뎌놨어요. 휙, 백스윙을 휙, 쓱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모았죠. 그러면 이 팔이 뒤에 있어야, 로딩이 있어야 내가 에너지를 모았던 거 이용해서 쓰는데 휙, 쓱 해서 이렇게 앞으로 와버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빵 했을 때 힘이 써질까요? 휙, 쓱, 빵.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휙, 쓱, 왼팔이 지면과 평행 시점에 로딩 값이 있고 두 다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다리로 만들어져야 돼요. 왼쪽을 밀고 돌리고 이게 아니라 휙, 쓱, 5대5의 평행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힘을 쓰면 빵이 되는 거예요. 휙, 쓱, 힘이 없습니다. 휙, 쓱, 힘이 없죠? 빵. 자, 빵은 뭐죠? 여기에서 점프. 이 연습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휙, 쓱, 빵. 맨손으로 우리 골퍼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을 나누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휙, 쓱까지만 연습을 하고 빵이라는 이 세 번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휙, 쓱 했죠. 그러면은 왼팔이 평행이 됐어요. 이때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볼을 쳐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이 골프는 일어나는 힘으로 치는 거예요. 시소라고 비유를 하면 한쪽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한쪽이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백스윙에서 휙, 쓱 하고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뒤로 일어나면서 치면 확실히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클럽의 힘이 세지면서 빵 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몸을 잡아놓고 몸이 절대 돌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지면 누르고 어떻게 했죠? 접혀져 있던 팔을 이렇게 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휙, 쓱 와서 그대로 몸만 돌기만 하면 우리가 배웠던
우향우 좌향좌 턴에 이어서 누르고 일어나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휙, 쓱, 힘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이 돌아갈게요. 돌아, 일어나. 쓱 하고 기다리셔도 돼요.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힘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휙, 쓱,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 이제 일어나면서 쳐야겠다. 나는 또는 잘못된 골퍼분들은 아, 이렇게 내가 손으로 쳤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두 다리가 펴지면서 지면을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라는 느낌으로 공을 쳐내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차이지게 쉽게 공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휙, 쓱, 모았다가 빵. 여기에서 포인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왼팔이 평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백스윙 탑에서 로딩 값을 만들어 놓고 쓱 하시는 분들은 이 골프 스윙이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제가 이 그립 끝을 올려보면 자, 안 올라가죠?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반대로 다 와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면 원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가 백스윙이 되고 여기가 임팩트가 돼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평행 상태에서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이 만들어져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싶다면 이 왼쪽 어깨와 골반의 꼭지점이 일어나게 되면 클럽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휙, 쓱, 평행, 그리고 이 상태로 오른쪽 팔과 이 팔꿈치가 공간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손쉽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언, 우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보시다가 드라이버나 우드로 한번 이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loneliness. I guess that ignorance is better.